금융게임 시작해 보실까요? 먼저 가위바위보에서 조장을 뽑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조장은요, 카드를 잡고, 잘 섞기 전에 그 조카를 먼저 하나 옆에 꺼낸 찾아서 놔 보십시오. 조카를 빼놓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카드를 먼저 잘 섞습니다. 네, 잘 섞습니다. 조카 카드가 뭐두 장이 있을 때도 있고 한장 있을 때도 되는데 두 장이면 더 재밌게 진행이 될수 있겠죠. 네. 네, 잘 섞어가지고 네, 이제 이런 수대로 배분합니다. 먼저 배분하기 전에 이미의 카드를 하나 빼놓습니다. 네. 요 카드를 가진 친구가 나중에 짝을 못 찾게 되죠. 네. 선녀 나무꾼에서처럼 네. 도둑이 됩니다. 네. 섞어서 이제 조카랑 같이 넣어서 섞어주세요. 네. 섞어서 잘 섞은 후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드르륵 해가지고 포카하는 친구처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원수대로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먼저 그냥, 5장, 5장. 계산이 잘안 되죠? 네. 5장, 5장, 5장 하세요. 네. 5장, 5장, 5장. 예. 이렇게. 또 다시 네뭐네 장씩 네 장씩 네 장씩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세 명일 경우는 더 많이 받게 되죠. 네 명일 때는 48장 기준으로 12장씩 받는데 세 명일 때는 조금 더 많이 받죠. 근데 문제는 받다 보면은 짝이 안 맞아 가지고 낱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경우도 이제 낱장이 될 건데요. 한 장이 남습니다. 한 장이 남으면 누가 가질까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한 장을 더 갖게 돼요.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 진 사람이 한장더 갖습니다. 카드를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은 용어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터는 거예요. 그래서, 터는 거. 먼저 카드를, 똑같은 카드가 있으면은 두 장씩 짝수로 이제 앞에다가 이제 내려놓으세요.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용어를 설명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먼저 내려놓고 두 장씩 내려놓고 한 장씩 갖고 게임을 하면서 이제 네 장씩 있나 보죠? 네, 요구불 예금 요구 애널리스트가 네 장이네요. 이 경우는 이제 카드가 잘안 섞일 경우가 이렇게 된 경우가 있죠, 그죠? 조장은 카드를 잘 섞도록 선생님들은 조장한테 얘기해주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워크아웃 주식 해가지고. 네 장씩. 지금 이제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그렇죠. 다섯 명이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여섯 명이 한 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춰서. 네, 그다음에 카드가 있으면 그 안에 가운데에다 이렇게 잘 모아 주시고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잘 모아 주시고 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용어가 한 장씩 있을 거예요. 한 장씩. 그쵸? 예, 혹시 다시 한번 보세요. 두 장씩 가진 거는 다시 앞으로 이렇게 내보내. 이렇게 보면요. 가운데 친구는, 네 장뿐이 안 남고, 어떤 친구는 뭐 여덟 장 남은 경우도 있어요. 네. 예, 운이죠. 네. 복불복입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친구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든지 반시계 방향으로 가든지 룰을 정해가지고 이제 카드를 하나 뽑으세요. 네, 옆 사람의 카드를 한장 먼저 뽑으세요. 카드가 안 보이게 뽑았어요. 뽑은 다음에 이제 같은 용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있어요? 네, 있으면은 앞에서 보여주고 피싱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죠. 피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냥 이렇게 보여지게 해도 돼요. 이렇게 나도, 예, 편하게, 예.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합니다. 네.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없습니다. 펀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금 등에 투자해 이익을 나눠 갖는 금융상품.
조카. 네, 조카는 이제 임의론 다른 친구한테 내 카드를 한 장 더 가져가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죠. 네. 네. 그럼 이제 짝이 없어요? 없어요. 계속 진행돼 순서대로. 원래 어디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 조커 쓰고 또. 네, 그럼요. 네. 그게 장점이죠, 뭐. 제가. 어, 예, 보세요. 여기 조카가 있나 보다. 나중에, 나중에 조카를 오래 갖고 있으면 저렇게 뺄게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 써야 돼요. 예. 조커 쓰겠습니다. 조카 쓰겠습니다. 네, 어, 다시 갚습니다. 안 갚으면 하십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와, 이제 한 장 남, 아, 한 장 남았어요? 네. 없습니다. 요구불 예금,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 있는 대신 이자율이 낮은 예금임. 네, 여기가 1등이네 벌써. 이제 두 한 명이 이제 됐고 이제 두 분이 남으셨네요. 네. 어. 주식 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일정 소유 지분을 표시한 증서. 네, 한 명이 남았네요. 아마도 저 친구는 사대보험일 거예요. 뭐죠? 사대보험. 네, 사대보험. 네, 사대보험. 네, 크게 읽으세요. 네. 사대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노령 질병 등에 대한 국민연금,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실직에 대한 고용보험을 말함. 네, 이분이 이제 꼴찌에 도둑이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금융편이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경제편입니다. 경제편도 마찬가지로 그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